우나스 피라미드는 피라미드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피라미드입니다. 우나스는 오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입니다. 대피라미드와 굴절 피라미드 내부에는 아무 장식이 없는데 반해서 우나스의 피라미드는 벽면에 글자들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나스 피라미드 내부의 글자들은 왕의 업적 같은 것들은 아니고 왕이 죽고 나서 저승에서의 어떤 부활 과정을 기원하는 일종의 기도 혹은 마법의 주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기도문들을 피라미드 텍스트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파라오들만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였는데 점차 확산되어서 결국 신왕국 시대에 등장하는 사자의 서 같은 장례 문화의 전신에 해당하는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나스 피라미드의 내부에 들어가시면 벽면에 새겨져 있는 글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나스 피라미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이 길을 오르다 보면 아주 다양한 구조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양한 형식의 무덤입니다. 사카라 지역은 계속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시대를 초월한 다양한 무덤들이 공존하는 곳이 사카라입니다. 우나스 피라미드는 기원전 2300년경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당황스럽지만 고대 이집트인들한테도 고대 이집트는 고대 유적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000년 이상 지속된 문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나스 피라미드를 가장 열심히 보수하고 조사했던 고대 이집트인 중에서 카임 와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자입니다. 람세스 2세의 넷째 아들입니다.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인데 결국에는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람세스 2세가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이죠. 여하튼 카임 와세트가 많은 고대 이집트 유적들을 보수하는데 이 사람이 기원전 1250년경의 인물이니까 기원전 2300년경에 이 피라미드는 1000년 정도 이전의 유적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석고암 같은 느낌의 유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하단 부분을 보면 돌을 쌓았던 흔적들이 보이는데 돌 색깔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른 색의 돌들은 신왕국 시대에 복원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카일 와세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현대 이집트 학자들이 재미삼아 붙인 별명이 있는데 최초의 이집트 학자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이런 형태의 피라미드는 상왕조 시대에 나타나고 상왕조 이전 시대의 피라미드는 또 다른 형태입니다. 여기는 우나스 피라미드의 장례 신전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앞으로 모래 언덕처럼 보이는 곳이 우나스 피라미드입니다. 외부 상태는 좋지 않지만 내부는 잘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라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여기는 쌀 같은 것들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파라오의 이름을 쓰는 형식이 출현했지만 완전히 정립되지는 않은 시대입니다. 신왕국 시대보다 1000년 이상 이전 시대라서 여기 우니스라고 쓰여 있고 타르투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앙크라고 하는데 디는 주다의 뜻이고 앙크는 생명을 뜻해서 디앙크는 수동형으로 생명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는 내부라는 글자이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종종 형용사가 되면 모두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가로 막대기가 그려져 있는 기둥 모양의 글자는 상징이면서 글자인데 제드라고 하고 오시리스의 등계를 상징합니다. 제드의 의미는 안정성입니다. 이 상징이자 글자는 우스라고 하는데 권력을 뜻하는 지팡이 모양입니다. 파라오의 안정성과 권력에 대한 호칭들입니다. 우나스의 피라미드 단지에 있는 장례 사원은 그의 전임자인 제드카르 이스시의 것과 유사한 배치를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습니다. 분홍색 화강암 출입구가 두께 끝과 현관을 구분합니다. 그것은 우나스의 후계자인 테티의 이름과 직함을 지니고 있으며 우나스의 죽음 이후에 그가 출입구를 건설했음을 나타냅니다. 현관에는 아치형 천장과 설화석고로 포장된 바닥이 있습니다. 방의 벽은 재물을 만드는 모습을 묘사한 구조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입구 홀은 지드키와 이세시의 단지에 있는 기둥 18개보다 2개 더 많은 기둥이 있는 열린 기둥이 있는 안뜰에서 끝납니다. 기둥 중 1분의 수색이 후 21왕조와 22왕조 동안 이집트의 수도인 타니스의 건물에 재사용되었습니다. 다른 기둥은 대형 박물관과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이 엘리지트에 있는 아메네마트 1세의 피라미드 단지에 우나스의 부조가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이전에 안뜰에 있던 부조 장식도 이후 프로젝트에서 재사용되었습니다. 현관과 기둥이 있는 안뜰의 북쪽과 남쪽은 창고였습니다. 이것들은 제5왕조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왕실 장례 숭배를 위한 재물품으로 정기적으로 비축되었습니다. 그들의 불규칙한 배치로 인해 북쪽 창고는 남쪽 창고보다 두 배나 많았습니다. 방은 이후에 매장에 사용되었습니다.
안드레멘트테는 동쪽에 기둥이 있는 안들과 서쪽의 네부사원 사이에 교차점을 만드는 가로복도가 있으며 남쪽에는 컬트 피라미드가 있고 북쪽에는 피라미드를 둘러싼 더 큰 안들이 있습니다. 네부사원은 5개의 조각상이 있던 벽감이 있는 페어거든 사당으로 이어지는 작은 계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당과 황금실은 창고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남쪽보다 북쪽에 창고가 더 많았습니다. 방은 양쪽이 4.2m로 고대 왕국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는데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원래는 동쪽 문을 통해 들어왔으며 황금실과 창고로 이어지는 두 개의 추가 문이 있었습니다. 방에는 헤이오폴리스 근처의 게이벨 아마 채석장에서 채석한 기암으로 만든 단일 기둥이 있습니다. 그 파편은 사원의 남서쪽 부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단단한 돌인 기암은 일반적으로 이집트의 건축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사카라의 일부 고대 왕국 유적지에서는 건축 자재로 드물게 사용되었습니다. 단단한 돌은 태양과 같은 재료의 착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적인 발전인 태양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메켄과 뷰토 주민들의 영혼에 관한 기문이 새겨진 화강암 가짜문에 잔재는 황금실이 거의 보존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문에서 한 블록은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컬트 피라미드의 목적은 불분명합니다. 매장실이 있었지만 매장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신 순전히 상징적인 구조로 보입니다. 컬트 피라미드에는 파라오의 카 또는 작은 파라오 조각상이 배치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세드 축제 기간 동안 카 영혼의 매장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의식 공연에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오나스 단지에 있는 컬트 피라미드에는 식별 가능한 유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파괴되었습니다. 보존된 컬트 피라미드는 길이가 11.5m로 주요 피라미드의 길이의 5분의 1입니다. 피라미드의 경사는 69로 기울어졌습니다. 이것은 비율이 2인 숭배 피라미드의 경우 일반적이며 높이가 바닥 길이와 동일합니다. 즉 11.5m입니다. 유출수가 피라미드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라미드 입구 앞에 작은 수로를 팠습니다. 주요 피라미드와 내부 사원의 담장에는 식별 가능한 변칙이 있습니다. 컬트 피라미드의 서쪽면에서 4m 떨어진 벽은 주 피라미드 쪽으로 12m 후퇴하기 전에 갑자기 북쪽으로 향합니다. 주 피라미드에서 2.6m 떨어진 지점에서 멈추고 다시 한번 원래 정렬로 돌아갑니다. 이것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전체 사원에 담장이 쳐져 있는데 오목한 곳 바로 아래를 가로지르는 제2왕조 호텍세미의 큰 무덤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의 건축가들은 담장이 지하 회랑의 꼭대기보다 무덤의 통로 위로 이어지는 것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컬트 피라미드에는 피라미드의 북쪽면과 서쪽면의 절반을 따라 이어지는 개별 담장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텍스트로 알려진 비문은 지하벽에 처음 새겨졌습니다. 피라미드 텍스트는 고대 이집트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종교 문서입니다. 이 주문은 내용이 알려진 283개, 불확실한 1000개로 구성됩니다. 이 주문은 고대 왕국에서 알려진 가장 작고 가장 잘 보존된 피라미드 텍스트 모음입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사람이 몸, 카 바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카는 몸에서 분리되어 원래 있던 신에게 돌아가고 바는 몸과 함께 남습니다. 매장실에 묻힌 개인의 몸은 결코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난 바는 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케트였습니다. 아케트는 수평선, 지구, 하늘, 귀에트 사이의 교차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아켓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었으며 출생이나 부활의 장소를 상징했습니다. 피라미드 텍스트에서 왕은 아켓에서 AKH로 변신하도록 요청받습니다. 문자 그대로 효과적인 존재인 AKH는 사람의 행동과 의식 수행을 통해 달성된 부활된 형태였습니다. 고인이 변신하지 못하면 부투, 즉 죽은 자가 됩니다. 피라미드 텍스트의 기능은 파라오의 바와 카의 재결합을 가능하게 해서 아크로의 변형을 유도하고 하늘의 신들 사이에서 영생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라미드 텍스트 모음의 일부는 중앙국의 귀족 무덤에 쓰여진 확장된 새로운 텍스트 세트인 관에 텍스트로 전달되었으며
일부는 고대 왕국 문법 관습을 유지하고 피라미드 텍스트의 많은 공식이 반복됩니다. 큰 텍스트로의 전환은 페피 1세 시대에 시작되어 중왕국 시대에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관 텍스트는 신왕국 시대와 후기에 사자에서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텍스트는 무덤과 파피루스에서 2000년 동안 계속 나타나다가 기독교가 전파될 무렵에 사라졌습니다. 대기실과 복도에는 주로 인간에 대한 텍스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기실의 서쪽, 북쪽 및 남쪽 벽에는 인간 영역에서 다음 영역으로의 전환과 왕의 승천에 대한 주요 관심사의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쪽 벽에는 카니발 힘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보호 주문 세트가 있습니다. 찬송가에서 오나스는 부활을 위해 신들의 힘을 흡수합니다. 이집트 학자인 토비 윌킨스는 찬송가를 황소가 희생되는 도살 의식의 신화화로 식별합니다. 회랑 벽의 남쪽 부분에는 고인의 부활과 승천에 주로 초점을 맞춘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무덤 안에 주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효능이 있다고 믿었고 장례식 숭배가 기능을 멈춘 경우에도 암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